자, 경인연세회를 맞이해서 우리가 또 진짜 새로운 손님을 모셔가지고 앞으로 대화를 열어볼 건데 지금 아씨, 야 내가 손님이 되는구나. 해설계 진짜 대부 최고봉 진짜 대선배 재경영을 모셔가지고 대화를 한번 열어보자 영호가. 어나 해요. 어색하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래도 새해도 바뀌었는데 덕담이라도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 복 많이 받으라고. 그치요? 그럼 됐지 뭐. 앞으로 창창한 이들이 나한테 덕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건강하시고. 그래. 네, 내가 생각하는 그 2009년도 스타크래프트계의 우리 e스포츠계의 최대 이슈는 박영욱과 강민의 해설자 대비. 아, 여기서 야. 그냥 바로, 바로 묶어버리네, 이렇게. 그게 최강의 이슈지, 지금. 어? 그 니들이 와가지고 니들이 뒷담화를 접수를 했잖아. 나하고 캐리어가 얼마나 맘상했는지 알아. 아, 다음에 태영 형 남자. 손님으로 초대를. 근데 나는 솔직히, 재경 형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리쌍록 이제 뭐, 대 이슈가 무엇이냐, 이런 것보다도, 해설계의 진짜 대선배니까 해설에 관해서 노하우를 듣고 싶은 마음이 더 커. 뭐 노하우가 따로 있나? 아니, 해설자가 게이머를 보면은 아 게이머가 이런 특징이 있더라. 이 선수가 경기를 플레이할 때 이런 특징이 있더라. 네. 이런 그런 거 좀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형이 만약에 저희를 바라보면은 아 얘네들이 해설을 하면은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굳이 때려 얘기하면 둘 중에 한 명이 좀 맘상할 것 같아. 벌써 상했나? 아, 벌써 상했어요. 뭐, 너네 둘을 이렇게 그냥 비교를 해보면, 민희가 좀 더 차분하고, 약간 이성적인 편이고, 너는 좀 더 감성적이지? 확실히 그, 박영욱 덕분에 내가 욕을 좀 덜 먹는 것 같아요. 한동안은 이제 주훈이, 네. 참, 고마운 역할을 해줬고. 너도 방패막이를 하고 있었군요. 나도 약간 그 감성적인 흐름에 따라 많이 이렇게 몸을 던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너를 많이 이해를 하지. 이러다 보면은 이게 막 고조가 되잖아, 막. 아니, 처음에는요, 해설 제일 처음에 할 때는 프로브 내기를 나누는데도 이게 심장이 팍 뛰는 거예요. 얘가 언제 센터로 나갈지 모르니까. 드론 내기 나누면은 얘가 언제 스포닝을 지을지 모르니까, 이게 떨리는 게 장난 아닌데. 점점 그게 이제 템포가 낮춰지고. 근데 이제 그때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스타리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축제 느낌이 강하거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초반에 별다른 일이 없을 때는 관중들의 이런 그 응원 문구, 치어풀 같은 걸 되게 많이 비춰. 특히 초반에 비추다 보면은 아 초반에 그거 이렇게 보면서 막 우리끼리 막 어쩌고저쩌고 농담이나 까고 어쩌고 있다 보면은 얘가 일꾼이 나가고 이런 거 갖다가 풀어 놓칠 때가 있는 거야. 우리끼리의 어떤 만남에 우리끼리 도취해가지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약간 좀 차분하게 뭐 이러는 게 좀 좋지. 태영이하고 나는 10년 동안을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좀 친한 편이고 대략 또 마누라와 같이 텔레비전 보는 이런 느낌이랄까? 니네도 호흡이 점점 계속 오래 맞아나가다 보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 한 명이 약간 좀 딱 좀 잡는 게 좋지. 솔직히 지금 영욱이랑 호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거 막 아주 미치겠어. 아니, 근데 그것도 재미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우리 초창기에 김캐리하고 나고 태영이하고 나고 얼마나 싸운다 그랬어.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중계뿐만 아니라 서로 이제 밥도 좀 먹고, 자주 먹고, 술도 좀 자주 마시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게 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우리도 초기에 진짜 비극이라기보다는, 초기에는 김태형이 되게 말이 어눌했잖아. 왜. 거기다가 나는 이 질풍노도의 이 30대 초반이었단 말이지. 그런 면에서 누구들도 이제 뭐 내 보기에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고. 근데 티격태격 하는 것도 나름 재밌어. 아 제가 기력이 약해가지고. 네, 민이 형이 기력이 약한 애가 그렇게 덤비냐? 기력이 약한 애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아주 그 시청자들 입장에서 불편한 느낌이 들지 않는 선에서는 그냥 대놓고 싸워 지금처럼. 근데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아 그건 너희들이 어떤 이 감정적인 통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얘기하면서 티격태격하면서 열받으면 안 돼. 캐리하고 나는 종종 그랬거든 옛날에는. 그러니까 요즘은 잘 안 그래.
그런 요령을 이제 부리는 거야. 서로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하, 내가 이런 정도 수준까지 멘트를 하면은 박용욱이 열받는구나. 어? 아, 저는 해설할 때 제가 어떤 생각 하시냐면은, 옆에 해설자가 두 명이잖아요. 중계를 할 때 1인 캐스터에 2인 해설이잖아요. 근데 2인 해설인데 2인 해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톤도 똑같고. 그러면은 2인 해설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재미없지. 이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지,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을 신경을 더 많이 써요. 민희 형이 얘기하는 게 거의 이게 정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나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 그래서 최대한 경기 중계할 때도 민희 형이 얘기했던 거랑 다른 관점으로 저는 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일부러 틀리게 하는 게 아니라 두 명이 해설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저는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약간 의견이 갈릴 때가 엄청 많잖아요. 네가 왜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나는 민희 형처럼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근데 너의 이 그 자세는 나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훌륭하다고 보는데, 중계를 위해서도. 근데 그러한 너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와 마인드를 사전에 강민이 알고 있나? 있었나? 중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얘는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가장 딜레마인 게, 우리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무슨 게임 안 하다가 해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수 출신 아니에요. 우승자 출신이고. 게임 경기 못 본다. 이런 글이 올라오면 안 돼요. 이게 가장 딜레마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다른 얘기가 흘러간다? 그런 거 같다 그러면 내가 그냥 바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너희들끼리 일단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이 돼야겠네, 그럼. 그렇잖아. 우리는 조금 더 욕먹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쪽은, 아, 우린 욕먹을까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지금 둘이 사전에 안 맞아가지고 서로 하면서 계속 수틀리고 서로 감정상하고 이러면 안 되지. 망하지. 그럼 폐망. 나는 그 하나야. 망조의 지름길이지. 폐망에. 다른 걸로 욕먹는 거는 뭐 욕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경기 이제 못 보는 거에 관해서 그것만 욕을 안 먹으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받으면 우리가 뭐 의미가 없죠. 우승자 출신들이 왜 뭐. 아, 네가 그런 마인드라면 네가 질책을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욕에 욕먹는 게 네 무슨 상관이야. 근데 같이 욕먹더라고. 아니야. 같이 욕먹는. 같이 욕먹는 게 아니고, 너는 같이 욕먹는다고 느끼는 거야, 이제. 중계를 딱 끝나고 나면은, 중계 딱 끝나고 중간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대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나 민희 형이랑 저랑 같은 경우에는,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선수가 이걸 잘못했다, 이거는 잘했다, 뭐 칭찬도 하고, 하기도 하고, 얘는 왜 이렇게 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엄청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 하는 와중에, 항상 민희 형한테, 그 중간 시간에 항상 민희 형한테 많이 듣는 얘기가, 야, 여기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제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많이 들어. 제가 해설을 하면서도 제가 말하는 게 100%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나는 그냥 그 선수 기준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경기가 지금 이렇게 딱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경기가 끝나는데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은 그냥 무난하게 하라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네 말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럼 무난하게 얘기할 거면 저도 무난하게 해봤어요. 정말 재미없어요. 그래. 내가 진짜, 그날은, 그렇지. 아, 출연료를 받기가 싫었어요. 일을 한 것 같지가 않아. 일이 딱 끝났는데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 그냥 공짜로 받은 느낌이야. 그래. 누구나가 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 저 자리에 앉아서. 저 자리에 앉아서 무난하게 얘기할 사람은 e스포츠계 누구나가 다 갖다 놔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나도 형이랑 비슷해. 우리가 우승자로 자리를 앉았는데 형은 그렇잖아. 형이 볼 때는 우승자가 자리를 앉았으니까 게임으로는 욕을 안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나는 그래. 우승자도 뭐든 간에 내가 저 자리에 앉았으면 누구나가 하는 얘기는 나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 그럼 이제 그 역할이야, 역할. 자기 역할. 강민이 주로 이제 그 예를 들어 정파 이미지로 쭉 나간다면 나는 사파 이미지로 딴지를 계속 걸겠어. 아,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근데 주로 좀 더 그 보편적인 그 쪽의 해설을 강민이 하다 보니까 내가 주로 이제 보통 틀리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내가 이렇게 아, 혹시 이럴 수도 있어요 한 게
탁 맞을 때마다 굉장히 짜릿한 쾌감이 느껴지고 그게 이제 전체 틀에서의 큰 재미가 될 수 있잖아. 그럼 난 욕먹는 거 감수하고 나는 그 역할을 하겠어. 라고 하면 그건 너는 인정해줘야 돼. 이제 근데 나는 방송 중에는 어느 정도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선수, 너는 특히나 선수 출신이고 승부욕도 무지하게 강하고 해. 그리고 방송 중에 서로 간에 이렇게 대립각 세우는 모습이 좀 나오고 그러면 시청자들은 즐거울 수도 있어. 해설로서 너희들이 막 대립하고 붙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욕하는 사람 욕을 하지만 내심으로는 누구 말이 맞을까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누구 말이 맞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엔 이쪽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막 재밌어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근데 사적으로 감정이 상하면 안 돼. 민이 형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도 애정이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애정이 있으니까 말을 하니까 그 말, 그러니까 신경 써준다고 말을 했는데 그따 대고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내가 좀 신경 써줬는데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러워서 입으로 말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진짜 내가 그런 얘기 너한테 그만큼 안 나는 형을 내가 신경 썼다고. 얘기 안 할게. 이 녀석 봐라 이걸로 완화를 하자. 박영웅 씨 흥분했어. 내가 이제 진짜 좋은 해결책을 하나 얘기해줄까? 프로리그의 이 담당 그 PD인 이학평 PD한테 갖고 우리 둘이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나하고 엄정영 씨하고 붙여달라네. 저는 덕분에 나 프로리그 좀 뛰자. 저는 민이 형이랑 프로리그 하고 나서 진짜 민이 형 앞에서는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얘기했거든요. 민이 형이랑 프로리그를 같이 중계를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성장이 더 빠른 것 같다. 이 사람 덕분에 내가 좀 더 강해지고 내가 좀 더 발전하고 그런 게 엄청 많았어요. 엄청 고맙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민이 형. 그러니까, 그냥 네가 그게 정말 잘못된 거야. 다른 강민 빼고 딴 사람한테는 다 얘기를 하고 댕겼다며. 딴 애들한테 얘기를 안 하더라도 강민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살짝, 대놓고는 얘기 안 하죠. 대놓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제일 중요해. 너는 천상 경상도 해라가지고 그래. 그거 정말 잘못하는 거야. 칭찬은 고래도, 춤추고 날뛰게 한다 그랬어. 되게 낯뜨겁거든. 방송 중에 나도 이제 김태형하고 방송을 하면서, 김태형에서 어쩌고 이러면 낯뜨겁지. 나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뭐 이제 부모님이 경상도다 보니까 그런 기질이 아주 좀 있어. 네, 그러지 마. 서로 그러니까 좋은 말 해주면 좋은 말이 오게 돼 있어. 제가 나쁜 말을 안 하면 나쁜 말이 안 오겠죠. 그렇지. 우리 그 뒷담화 시청자분들한테 앞으로 강박 조합이 프로리그에서 조금 더 이렇게 서로의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서로 들었으니까 약간 그 풍부해지고 온화해지면서도 각을 세울 때는 세우고 더 나아지겠구나 더 재밌어지겠구나라고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 요즘에 그 흥행 매치 뭐 진짜 웬만해서는 열에는 9은 다 뭐 이영호 때 아니면 뭐 이재동, 김태경 때, 아니면 뭐 송병구, 아니면 뭐 김태경 대 이영호 해도 되고 이 네 선수의 그 매치업이잖아요. 택뱅 리쌍에서 리쌍이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택뱅이 둘이 같은 종족이라는 그 이유도 있지만 니네도 그렇지만 프로토스는 자고로 완성이 없어. 다크 템플러하고 하이 템플러하고 나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태형 형 왔었으면 얘기 잘했을 텐데. 프로토스는 없었어. 근데 테란하고 저그는 있었어. 저그는 줄곧 없다가 이재동이 생겼지. 저그는 완전히 운영 스타일과 공격형과 이걸로 이렇게 완전히 갈리다가 굉장히 공격 성향도 강하고 공격력도 세고 공격형인 것 같은데 운영도 기존의 운영형 애들 못지않은 이재동이 드디어 나와가지고 야, 정말 완성형 저그가 나왔군요. 라고도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테란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 테란들은 기본적으로 저그전 잘하는 테란이 잡거든. 근데 토수전도 완성이네. 이런 이윤열 최연성이 있었단 말이야, 테란은. 근데 그 이후에 쭉 없다가 드디어 이용호가 나왔어. 이 느낌이야. 그런데 이재동은 처음으로 이재동이 나왔어. 근데 택뱅은 둘이 그걸 나눠가지고 있어. 택뱅 합치면은 이영호, 이재동인 것 같아, 왠지. 그러니까 병구는 영호한테 센 편이고, 태경이가 이제 재동이하고, 근데 이렇게 엇갈리면 서로 좀 약하고 막 이런 면이 있잖아. 그러니까 프로토스는 둘이 이렇게 갈려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리쌍전이 좀 더 기대가 되지. 근데 영호가 요번에 재동이랑 했었을 때 그 벙커링이
영호가 근데 진짜 영리한이거든요. 그럼. 걔가 나이가 어린데. 그럼. 걔가 진짜 그 머릿속에서 이 돌아가는 그 계산력들이 되게 빨라요. 그게 이제 판단으로 바로 그냥 진짜 결정적인 판단으로 뚝뚝뚝뚝뚝 이렇게 끊어지니까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건데, 요번에 저는 되게 잘했다고 보거든요. 진짜 허를 찌르는 전략이었으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벙커링이 아니라 완전히 그 계산하는 건데, 우리는 솔직히 시계가 필요 없어요. 유닛이 나오는 속도라든지 그런 게 머릿속에 계산이 돼 있어서 그게 이미 시계거든요, 우리한테. 일꾼이 몇 마리 정도 됐다. 이 정도면 뭐 어느 정도의 오버레드 이 정도 왔겠다. 그치. 이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되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이용한 거죠, 영화. 미리 많은 연습을 통해서 계산된 거 아니야? 그 단장의 능력이 약간 바뀐 것 때문에 요 타이밍에 머리니 요리 가면은 그냥 관성적으로 직선으로 날아오던 오버로드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오버로드를 잡고 출발하는 거는 다름이 없기 때문에 네. 잡을 수 있거든요, 지금. 자, 그래, 에스빈가 네. 뭔가 뒤에도 나오는 것도 있죠? 예, 네, 거기다가. 야, 이거 한 번. 예, 오버로드 잡고 바로 한 번. 그거 씁니까? 네. 오버로드 잡고 그거 씁니까? 예, 오버로드에게 보여주자. 네. 그래서 잠깐 멈췄어요, 에스빈. 이용호가 벙커러시 할 때. 아. 요한이 형과 진흥을 보는 듯. 그니까 영호가 대박인 거야. 왜 욕을 그렇게 많이 먹은 거야? 욕하는 거는 조금 안 되지만 실망은 할 수 있지.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제 경기를 즐기는 방식이 다들 다르니까. 중장기전은 굉장히 원하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대박 매치업이 딱 이루어졌다. 아 진짜 피 터지게 한번 싸워가지고 딱 그런 걸 이제 감동을 딱 받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초장에 그렇게 끝나버리면. 아 근데 그래도 영호는 그러니까 크게 될 그릇이라는 거야. 이영호의 벙커에 이재동만 녹은 게 아니라 송병구도 녹았잖아. 3대0 승부 두 번째 경기 때 병구가 의뢰이 그러려니 하면서 카트리나에서 뒷마당 더블랙하고 있다가 본진 넥서스 옆에 벙커링 그 센터 배락하고 벙커링 맞아갖고 노킬 코스가 노킬로 지지친 거의 유일한 경기야 그게. 저 있으면 말은 나오는데 넥서스 건설하면 어떡하는지. 오 가이라이버가 왜 이렇게 빛나가지고 오늘 센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네, 겁니다. 아 벙커 완성 벙커 완성되다 벙커 네. 벙커 완성되면 어떡하는 얘기입니까. 벙커 최진 노킬. 옛날에 첫 스타 올림푸스 때인가? 한 달 연습하고 나와가지고 베르트랑한테 3분 몇 초 만에 벙커링 당해서 죽었어요. 네가? 네, 그때 노킬이었어요. 아, 그래? 제가 최초예요. 아 찾아봐야겠네요. 아, 나도 묶은 죽였나? 아, 안 죽였어야 돼. 내가 최초인데. 확인 한번 해달라 해야겠다. 아, 벙커 두 개 완성되면 힘들죠. 네. 그리고 말이 하나 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말이 두 개. 아, 야, 이거는 예, 그냥 지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잘하면. 아, 최단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3분 50초가 나왔거든요, 지금. 두 번째 경기에. 3분 50초요? 네. 영호가 제동이한테 그 벙커링을 하기 전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얘가 머린블러드로 적을 밟았는데. 그렇죠. 뮤탈리스크 게릴라에 대한 완벽 수비 또는 머린 압박을 통해서 뮤탈리스크 피해 안 입으면서 배럭 눌러갖고 머리 엄청 퍼박고 힘으로 다 때려잡았잖아. 그리고 1경기에서 제동이가 영화다 그렇게 죽었어. 네. 제동이가 병구를 이기고 우승 차지했을 때도 제동이가 그랬고 손가락 부러질 때까지 부러질 정도로 연습했다 그랬거든. 딱 그러고 나타난 모든 이의 기대. 그냥 한 방에 그냥 빵카링을 후두로 날린 그게 영화야. 걔가 얼마나 무서우느냐. 병구하고 그 바카스 08 결승이었지 그게? 그때 해설자들도 다 속았잖아. 속은 게 아니라 이용을 당했지 내가. 소위 그 안티 캐리어 빌드라고 불리우는 그 이영호 선수의 굉장히 강력한 전략 형태가 하나 등장을 해갖고 프로토스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많은 연습량을 통해서 그 빌드에 대해서 해법을 이미 찾아냈고요. 오늘 그 빌드로 승리하는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 그 빌드를 또 사용해도 전 이길 자신 있습니다. 그 빌드 이제 안 돼. 아니, 깨봐. 깰 테면 깨봐. 그 빌드는 완벽해. 이렇게 서로 자존심으로 나오니까 이건 정말 더 멋진, 예, 승부가 막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오늘 안티캐리 빌드가 통하는지 아니면은 송병구 선수가 막는지 참 그 싸움이었었는데, 경기하다 보니까 뭐 그 전이 다 끝나버렸거든.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의뢰했던 겁니까? 예, 심리전을 준비해왔고 오늘 단 한 경기도 안티캐리어 빌드를 준비해오지 않았어요. 단 한 경기도 아니었습니까? 예, 따르게 다 준비해왔어요. 야, 이거 안티캐리어와 어떤 리버 캐리어에 아주 대박 한번 우와 했는데 투팩, 빵카링 그리고 한 번은
세 번째 판은 더블 해놓고 일꾼 안 뽑았지. 그거 그냥 3대 0으로 뚝딱 하고 병구가 가는 거 보고 또 둘이 친해요. 그런데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애가 세상을 휘어잡는 거야. 그러니까 영호는 상대 선수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우리 판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갖고 노는. 하여튼 영호의 나는 벙커링은 욕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나? 그래도 이제 욕은 하지 맙시다. 그렇죠. 요즘 그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거나 갑작스럽게 좀 탁 막 이러고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자고. 진영아, 이영환. 요 두 명이 요즘에는 좀 키워드잖아요. 폭풍에서 태풍으로 이어지는. 야, 태풍을 형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걸? 아, 뭐 그렇다기보다 걔가 태풍의 눈에서 잘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와 태풍 저그네요, 뭐 이렇게 된 거지. 뭐 만들고 잘 쉬고 있어. 근데 참, 그나마 태풍 저그 이래가지고 이영환이가 그래도 이영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아 태풍적으로 기억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아, 그렇지. 진짜 최근에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스타일리스트가 좀 없기 때문에 영환이가 좀 더 이렇게 부각되는 맛이 있지. 그 영환이 얘기가 나와서 뭐 말인데 사실 뭐 태풍이라는 게 만들어지기까지 계부가 좀 있잖아요. 성준이도 있었고. 그렇지. 진호가 이제 처음이었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재동이 거의 뭐 이렇게 완성에 가까운 이런 큰 덩어리라 가지고 그 분류라는 게 좀 무색해지긴 했지만 하여튼 그 홍진호, 박성준의 라인을 잇는 이영환이라는 거죠. 그렇죠. 보니까 스케일이 조금씩 커지는 것 같아요. 영환이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막 홍그리하게 몰아붙이는 애도 아니고 뭔가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몰아붙이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딱 먹고. 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안 뽑더라고, 들어는. 영환이 경기하기 전에 그거 나갔었잖아요. 강박 스타리그 예상. 근데 그 방송의 무서움을 알았죠. 왜?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이영환 거품 빠질 거다. 딱 그 부분만 편집 딱 해가지고 앞뒤 다 자르고 그 부분만 이영환 거품 요거만. 여기서 이제 탈락자를 제가 좀 가려낼게요. 일단 영환이는 거품이 좀 빠질 것 같아요. 거품이 좀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사각 올라가서 옆 뒤지겨버렸잖아. 아니 그런 걸 가지고 욕하면 안 되지. 근데 마침 이제 진영아가 이제 너는 제가 다 커서라 그랬는데 아 그렇구나 갔잖아. 그렇구나 진영아 얘기를 하자면, 영화가 참, 그, 너 얘기를 나도 듣고 이제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생각도 해보고, 영화의 지난 경기들을 갖다가 또 일부러 이렇게 막 찾아봤거든. 얘는 진짜로, 저그전에서 질럿이 재미를 정말 많이 보더만. 흐름이 좋아요. 그러니까, 가면, 그냥 갔는데, 가서 경기가 너무나도 쉽게 이기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진짜 좋아요. 아니,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보니까 그런 운대라는 게 있는데 이제 100% 운도 아니긴 한데 예를 들면 명훈이랑 그때 경기했었을 때 저는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좀 운대가 잘 맞아떨어지긴 했었어요. 얘한테도 얘기했는데 이제 원캐는 박으면서 건설해주면서 바로 태클들이 빨리 올라갔어요. 근데 명훈이가 토스를 워낙 잘해요. 진짜로. 정말 잘하지. 워낙 잘하는데 요즘 진짜 저그들이 잘하는 게 스피드 있게끔 멀티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딱 이제 앞마당 가져가잖아요. 스타팅 앞마당 가져가고 스타팅을 하거든요. 스타팅 가져가는 속도가 명훈이가 그날따라 또 유독 되게 빨랐어요. 빠르면서 얘도 이제 테크트리가 빨라서 대각 써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럿이 달렸는데 그런 운대가 작용을 한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면서 명훈이는 약간의 배짱을 부린 게 딱 맞물리면서 질럿이 쑥 들어가면서 또 1업이 됐고 때마침 적을 리 없는 그런 틈을 타가지고 요런 게 진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단장에서도 그렇잖아. 신단장에서도. 그때는 아니 솔직히 그 템플러가 다 잡혔다 해도 토스의 병력이 막강하기는 했지. 근데 저그가 그렇게 싸워주나? 토스하고? 여코도 있는데? 질질 끌면서 성큰 쫙 박아가지고 그거 뚫는데 토스가 병력 소모하게 만들고 막 이러면서 이쪽 저쪽에다가 문어발처럼 늘려가지고 계속 소모전 펼쳐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스무스하게 이기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갖다가 명훈이가 템플러 다 잡았다고 이겼어 그럼 꼬라박아. 아 러커 상대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그렇죠. 리버가 미드필 리버밖에 없는데 아 여기 둘러싸입니까? 양쪽 둘러싸입니까? 도망갈 데도 없나요? 예술이네요. 예술. 자 러커 바로 일단 러커를 잡아야 되는데 자 러커 싸움만 잘하면 어떤 상태가 치려고 나도 뺄 수 없어요. 여기서 싸워줘야 돼. 문제는 이 후속 병력으로 박영훈 선수 입장에서 어이없는 일이거든요.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지금 진영아가 전투력을 보여준 거예요. 진영아가 평소 때 경기력 그 이상을 보여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딱 영화는 영화만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하는 선수들이 갑자기 이렇게 경기력이 내려가.
갑자기. 그러니까 진우 형이랑 할 때도 안에서 롤컵 변태했었는데 그냥 밖에서 롤컵 변태하다 보니까 그냥 진영아는 갔는데 끝나고 그냥 그 T1 저그랑 할 때도 영철이가 저글링 앞에 세워놨는데 그냥 옆으로 지나가고 네. 그러니까 뭔가 진영아가 특출나게 도살해서 이겼다는 느낌보다는 아 진영아는 잘하는데 상대방이 그냥 계속 예, 명훈이도 원래는 그런 거 다 막았죠. 막죠. 그렇지, 당연히 질럿이 달리면 출발할 때 스크랩 받고 성금 박으면 성금 왕크는 되는데 그만큼 늦게 박았다는 것도 명훈이가 평상시 실력을 못 발휘했다는 얘기고 그만큼 상대방들이 조금 낮춰지는 야 그래서 이번 4강 할 때도 이영환이가 지금 같은 공격력을 또 낼 수 있을지 영화가 정말 영화를 찍어 진짜. 그러니까 원래 주연이 빛나려면 조연이 좀 약간 이렇게 맞아줘야 되잖아요 영화가 나름대로 연출을 하는 거지 나는 항상 진짜 영화 경기 보면 허허실실이야 진짜 애가 강한 듯 하면서도 진짜 약하고 막 영호처럼 무작정 강한 것도 아니고 또 약한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또 강할 때가 있고 애가 생긴 것도 좀 그러잖아 좀 평상시에 보면 눈이 약간 풀렸잖아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약간 미세 어디 쳐다보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스타일이잖아 옛날에 그 저 누구야 저 어? 이재훈 재훈이처럼 이런 아, 막 눈 반쯤 뜨고서 진영아가 재훈이 형이랑 좀 느낌 있어 성격도 좀 비슷하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 네. 아 그거는 좀 아닌데 좀 더 좀 독종이라 해야 되는데 근데 영화가 그때 보니까 명훈이랑 했던 경기 보니까 이기는 방법은 알고 있더라고요. 딱 그 유리했었을 때 경기 잡는 걸 알고 그때도 명훈이가 불리는 잘했거든요. 야 스타리그 우승자 그 중에서 특히 로열로더는 하늘이 내린다. 아 그 진영아 그러면은 형은 그거는 이번에 누가 우승할 것 같은데? 나는 진짜 솔직하게. 솔직하게? 나는 그 솔직하게는 얘기 잘 안 하는데. 솔직하게, 솔직하게. 나는 영호. 나는 진짜 솔직하게 얘기 안 하는데 나는 리그를 위해서 예상을 하는 편이거든 아무래도 방송을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방송사 입장에서 근데 영호가 제동이를 잡았기 때문에 막간 영순이 제동이를 잡았기 때문에 영호가 이제는 영순이 근데 원래 이런 흐름에서는 이상하게도 웬만한 사람들이 다 영호를 우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흐름에서는 이상한 불길한 또 그런 불길한 건 아니다. 불길하다는 표현은 아니고 불길하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 영환이라든지 영화가 우승할 수도 있는 이런 스토리가 이게 나와 보면 이런 흐름상 그렇다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멋있기도 하거든. 진짜 희한하게. 멋지거든 그런 게. 솔직히 열의 아홉은 이런 상황에서 진짜 영화가 우승한다고 제일 강하니까 지금. 그러나 뭐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게 왜 그런 형태가 되냐면은 영화가 지금 판을 휩쓸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세기 때문이야. 모든 그렇죠, 게 세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세기 때문에 확 뭐 전판을 휘어잡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준결승전 또는 결승전 5판 3선승제로 하루 둘이 승부 딱 보고 치워. 이런 거에서는 그 상대방도 100, 150, 200을 때려봤거든. 그렇죠, 그걸 그렇죠. 위해서. 그럼 그 승부는 물론 얘는 터무니없이 강자고 얘가 터무니없이 약자면 그건 하나만 하지만 서로 간에 그렇죠. 동등한 레벨에서 얘가 더 세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런 승부는 언제든지 바뀐 그 결과가 네.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승부가 재밌지. 그럼. 진짜 똑같은 거의 비슷한 레벨의 선수들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갑자기 한쪽으로 뭐 모래바람이 이렇게 날아와가지고 눈에 훅 들어가가지고 없애. 그럴 때 그냥 복부를 때려가지고 이런 거잖아. 갑자기 맹장이 터졌는데 누가 알게 뭐야. 그러면 모르거든 그게. 승부가 그래 재밌거든. 근데 어쨌든 이번에 스타리그를 통해서 진정한 스타로 이제 떠오를 수 있는 자. 반대쪽에 누가 올라오더라도 네. 우승하면은 로열로더인 거네요? 영환이는 로열로더는 아니야. 옛날로 치면 로열로더인데 얘는 36강에 두 번 올라왔어. 아, 그러면 영화 영화는 진 로열로더지. 진 로열로더. 영화는 챌린지도 올라온 적이 없거든. 그러면 영화가 진짜 이번 기회에 잡아야 되겠구만. 딱. 아, 그렇지. 그러면은 정말 제2의 오영종이 되는 거지. 로열로더 가을의 전설. 가을의 전설. 왜냐면은 이게 이제 가을이 겹쳐 있다. 요즘 가을이 점점 짧아지잖아. 그래갖고 가을이 겹쳐있는 시즌이 가을 시즌이거든. 또 그런 식으로 또 가을에. 아니, 그런 식이 아니라, 영종이 때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게 뒤로 이렇게 또 이제 일정 때문에 약간씩 밀려. 맞아, 스타리그가 1년에 끝나거든. 근데 이제 4강전에서 좀 뒤로 밀려서 끝나는 게 예를 들어서 12월에 끝나는 리그 이런 게? 지금이 그 가을 보통 전설이라고 말하는 그 시즌이라고 볼 수 있지. 영종이 언제냐, 저. 오영정 어디 있어? 어? 어디야? 저기 있네요. 소원 스타링. 아, 소원. 이야, 그럼.
어차피 포장이거든. 그냥 모두 포장해버리면 되는 거야. 아유 씨. 평소 때. 아 그래서 재미없었어? 그러니까 재미없었냐고. 그러니까 평소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아, 배워야 될 것 같아서요. 아 평상시에도 따라갈 수가 없어. 거기다가 어떤 비아냥과 조소와 이런 것에도 굴하지 않고 뻔뻔스러워야 돼. 얼굴 듣고 와야 돼. 그 노하우를 내가 전수해준다. 이제 돌아온 뒷담화 거기에 이어서 진짜 엄재경 선생님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선생님. 돌아온 식신 엄재경 선생님께서 돌아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뒷담화는 진짜 더욱더 풍성해질 것 같고 너무나 재밌어질 것 같아요. 긴장이 되고. 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엄청난 본방사수와 클릭질을 부탁드립니다. 지원자!